마음에 드는 물건 고르듯 정책도 쇼핑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경기도가 지자체 사업 중에 효과 좋은 일자리 정책을 구매에 적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일명 정책 마켓입니다. 이번엔 총 25억 원어치의 시군 일자리 사업을 샀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평의 대표 여행지로 알려진 자라섬. 관광객들이 전기버스를 타고 섬 한 바퀴를 둘러봅니다. 여행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집니다. 재즈 페스티벌 열리고 저 남도 쪽으로 가면은 남도에는 아주 꽃길이 예쁘게 조성돼 있어요. 다음 코스는 가평의 또 다른 명소, 뮤직 빌리지. LP판으로 듣는 노래와 영화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시설로 여기서도 같은 옷을 입은 가이드가 이곳저곳을 안내합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조금 더 흥미롭게 관찰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된것 같아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을 가평군에서 고용한 것. 어르신들이 여행 도우미로 일하면서 제2의 인생을 찾는 건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된다는 점이 눈에 띄어 경기도가 우수 정책으로 사들였습니다. 김포는 취업 준비생을 도서관 큐레이터로 취업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여기선 취준생이었던 시민들은 스스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며 경력을 쌓습니다. 도서관에서 인턴 같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서가 꾸민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고, 이 기회로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정책 마켓에서 구매한 사업들입니다. 쉽게 말해 시군이나 산하 공공기관 정책 중에 필요성이나 효과 좋은 걸 도가 골라 사는 겁니다. 사업비 지원 예산이 곧 구매 비용인 셈. 돈은 총 25억 원을 들여 모두 11개 일자리 사업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 일자리는 200여 개 정도 됩니다.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시군이 예산을 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방법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는데, 일자리 정책 마켓 사업은 시군과 수평적 협치 행정을 추진하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효과를 따져 선정됐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 도가 만든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시군도 필요하면 자유롭게 도 정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